안녕하세요. 꼬시주아입니다. 오늘은 봄 향기를 데리고 왔어요. 향기가 매혹적인 꽃, 히아신스 수경잽의 모습이에요. 겨울이라서 실내에 두고 키우기 쉬운 수경재배로 데려왔답니다. 노란 컵은 꽃색이 분홍이에요. 꽃봉오리를 자세히 보면 핑크빛이 보이죠? 꽃봉오리 옆에서 또 다른 봉오리가 올라오고 있네요. 파랑색 컵은 꽃이 청보라색이에요. 색깔 있는 꽃은 굵은 껍질이 보라색이고 흰색 꽃은 굵은도 흰색이라죠. 꽃을 쉽게 빨리 보려면 꽃봉오리가 어느 정도 올라온 걸 구입하는 게 좋아요. 수경재배는 관리가 쉬워서 누구나 쉽게 히아신스 꽃을 즐길 수 있어요. 그럼 식물망손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수경재배법 알아볼게요. 물이 줄어들면 보충해 주기만 하면 되고, 물을 보충할 때는 구근이 물에 닿으면 썩을 수 있으니 되도록 구근이 물에 닿지 않을 만큼만 채워주고, 가끔 용기에 물을 갈아주면서 세척도 해주면 좋겠죠? 히아신스는 구근 식물인데요. 꼭 양파처럼 생겼죠? 뿌리도 엄청 기네요. 풍성한 꽃을 보려면 영양이 필요한데 물에는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액비원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주거나 액비가 없으면 알갱이 비료를 물에 희석해서 줍니다. 뿌리가 다치지 않게 조심히 넣은 다음에 굵은 받침이 딸깍 소리나게 누르면서 잘 맞춰줍니다. 색상이 촌스럽지만 전용용기라 참 편해요. 액비는 꽃 피기 전까지만 주세요. 분홍색 먼저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듬성해 보여도 활짝 피면 풍성해져요. 꽃잎이 펼쳐지면서 점차 풍성해져 가고 있어요. 드디어 꽃이 활짝 폈는데 양쪽에서 피다 보니 V자로 벌어졌어요. 거기다 먼저 올린 꽃대는 언제 두세 갈래로 나눠졌는지 엄청 풍성한 꽃뭉치가 됐어요. 점차 꽃이 활짝 제껴지면서 뽀글뽀글해지고 줄무늬도 생겼어요. 거기다 향기는 또 얼마나 좋게요. 거기다 꽃은 또 얼마나 예쁘게요. 히아신스 꽃말은 유의 겸손한 사랑이네요. 이어서 청보라색도 만개했는데 핑크꽃보다 꽃잎이 넓고 큰 것 같아요. 양파 같은 부근에서 어쩜 이런 색감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지 신기해요. 요아이도 다른 봉오리가 올라오고 있네요. 히아신스 수경재배는 무자라서 풍성하지도 않고 안 예쁘다는데 오전 해가 드는 실내 창가에 두고 키웠는데도 이렇게 풍성하고 짱짱하게 피었어요. 겨울 실내에 꽃향기가 가득해요. 모양이 꽃방망이 같지 않나요? 빙글빙글 돌리면 요정들이 춤추며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머나? 이게 무슨 난리일까요? 꽃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삐어져서 인사를 하고 있어요. 선명해진 줄무늬가 너무 예뻐요. 끈으로 나눠진 줄기를 묶어주고 지지대도 꽂아줬어요. 히아신스는 꽃 색상이 아주 다양한데 키워본 아이 중에 핑크색은 향기도 진하고 풍성한 것 같아요. 색깔별로 모듬 심기에도 환상이에요. 서로 키 차이가 많이 나네요. 2월이 되면서 날씨가 영상으로 풀려서 난방된 실내보다 꽃이 좀 더 오래 피라고 베란다로 내보냈어요.
먼저 핀 분홍꽃이 많이 시들고 있어서 새로 핀 꽃으로 영양이 가게 싹둑했어요. 끝에까지 바짝 잘라줬어요. 자른 꽃을 보니 원줄기에서 두 갈래로 나눠지고 오른쪽 줄기가 또 두 갈래로 나눠져서 풍성했네요. 히아신스 구입 요령은 이른 봄에 화원에 나온 히아신스들은 농장에서 일찍 출하해서 다운 것이기 때문에 겨울 베란다 환경에선 꽃 피기까지 관리가 힘들 수 있으니 처음 키운다면 흙에 심겨진 것은 따뜻해지는 봄에 구입하시길 추천해요. 초보님들은 구근만 구입하는 건 비추합니다. 청보라색도 점차 아래서부터 시들고 있네요. 피어나는 꽃봉오리를 위해 아쉽지만 싹둑했어요. 먼저 핀 꽃이 빨리 질까봐 액비 주는 걸 미루다가 싹둑한 후 챙겨줬어요. 히아신스는 알뿌리와 초 굵은 식물로 꽃이 지고 나면 잎은 그대로 두고 꽃대만 잘라주고 구근을 키우다가 여름이 되면서 잎이 시들어 휴면하면 누렇게 시든 잎을 잘라내고 구근을 캔에서 망에 넣어 통풍 잘 되는 그늘에 걸어두었다가 저온 처리를 해줘야 이듬해에 풍성한 꽃을 볼 수 있어요. 저온 처리 방법 참고하세요. 2월 중순이 지나니 나중에 올린 분홍이도 시들어서 잘라주었어요. 좀 더 따뜻해지면 흙으로 옮겨 심어서 구근을 비대시키려 해요. 마지막 남은 청보라 꽃도 피기 시작했어요. 향긋한 꽃향기로 봄의 설레임을 선사해주는 히아신스와 함께 예쁜 봄맞이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제게 큰 힘이 납니다. 오늘도 찾아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